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중에서 네 개 다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놈만 패든지 아니면 두 놈만 패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버드에서 세가모 우등 그리고 졸업할 때 상 타고 졸업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좀 긴 이야기인데 일단 시간을 좀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배경은 이러하죠. 저는 이제 일단은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약한 게 뭐냐. 당연히 영어가 약하겠죠. 그리고 젊은 친구들보다 당연히 머리도 많이 굳어 있겠죠. 그리고 장점은 뭐냐? 내가 실무위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단점에서 온 건데 또 다른 장점은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장단을 가지고서 일단은 학교를 딱 입학을 했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얻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누구나 다르게 생각하죠. 어딜 가든 그런 일단 생각이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었고 이제 시작을 딱 했죠. 그 방법론들을 조금 도움이 될까 공유를 해보면 일단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점이랑 뭐 이렇게 해보면 한 보통 네 과목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5과목, 6과목, 그러니까 첨가 한두 과목씩 하고, 자료를 받으려고, 수업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, 한 4과목 정도를 이제 꼭 신청을 해야 됐었어요.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은, 이 중에서 4개 다 못 하거든요? 그래서 한 놈만 패든지, 아니면 두 놈만 패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딱 생각했을 때 2개만 딱 잡았죠. 어차피 꼭 들어야 되는 수업 같은 것들, 제 경험이랑, 혹은 제 그 인트레스트랑 이렇게 얼라인이 안 되는 것들은, 일단은 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미니멈만 하는 거죠. 최소한만 하고 딱 두 개만 잡겠다. 저는 딱 그랬어요. 이 두 개만 내가 하겠다. 이 두 개는 다른 거 몰라도 이 비싼 돈 주고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 두 개 하나는 내가 명확하게 배워가겠다. 이 생각을 가졌죠. 사실 저는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있죠.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MIT 있을 때부터 이제 되게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. 이메일을 보내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만났죠. 그래서 오피스에 가서 만났는데 이제 내가 학교 결정한 이유가 너 때문이고 너한테 이런 거 배우고 싶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너한테 이거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게 내 계획이다 라고 하니까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. 그래 너 같은 애들 많이 있지. 그래 뭐 그래 열심히 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제가 좀 느껴졌죠. 그래서 정말 그 두 수업은 제가 이제 정말 미친 듯이었죠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별명이 뭐였냐면은 약간 이제 저가 하는 일도 되게 레이버 인텐스,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거여가지고, 그러니까 남들 10시간 할 때 내가 12시간 하면 12시간 게 티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네 하면서 14시간, 15시간 좀 무식하게 했는데, 일단 그게 제 서바이벌 키트였는데, 무식하게 하는 거. 근데 이제 그때 가서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 두 수업을 한 호흡으로 한 학기까지 쭉 끌고 갔어요.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죠. 수업 받으러. 막 근데 자전거 타고 막 가가지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.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앞자리에 앉았냐면 녹음하려고요. 소리를. 녹음하려고. 그래서 사실 그 녹음하는 것들도 되게 자료가 좋아서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항상 이제 듣거든요. 지금도. 일단 수업 녹음을 다 하고 앞에서도 내가 이미 교수님 만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눈 도장을 찍히는 거죠. 그 교수한테. 질문도 하고, 질문도 사실 난이도가 있어요. 질문하는 사람들 얘기를 딱 들었을 때, 이 사람이 이 질문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그 언더스탠딩, 레벨이 딱 이미 포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지 저 교수가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끌어줄까? 막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치열하게 공부를 했죠.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니까 이제 학생들에서도 그때 학생들이 좀 수업이 좀 큰 수업이어서 한 초반에는 한 70, 80명? 나중에 한 50명까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과제가 계속 나가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과제를 했거든요. 그래서 과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이럴 때 일부러 저는 이제 제 과거에 했던 프로페션들 다 가져와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티칭을 해보니까 그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럼 그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막 노력을 했죠.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오피스 아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피스 아워가 뭐냐면 이렇게 교수님들 이메일 보내서 만나는 건데 그것도 저는 막 두세 번씩 잡았어요. 애들 못, 그러니까 그게 다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두세 개씩 다 해놓고 좀 약간 민폐였지만 어쨌든 간에
두 세 개씩 다 해놓고 가가지고 교수님 다 녹음, 그 질문도 다 녹음하고, 그 질문도 과제 질문하고, 그 과제 연장선 질문하고, 막 일부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.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도,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도 포함해서, 이제 하나씩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, 막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. 그 학생들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, 그러면서 이제, 아, 좀 칭찬도 받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, 뭐 보상도 좀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호흡으로 계속 가는 거죠. 그래서 끝나면은 나머지 제가 두 눈만 편다 그랬죠. 이 두 수업은 그냥 미니멈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자마자 빨리 과제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. 계속 집에 왔을 때도 와가지고, 아 이거 수업 이거 쓰니까 과제 이거 해야지,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그거 하고 라면 먹으면서 계속 과제 보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또 재밌었어요. 제가 그 학교를 간 이유가, 그 돈 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걸 배우기 위한 거니까. 그러면서 또 했던 게, 그 전에 들었던 선배들한테 자료를 다 달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, 물론 이제 과제, 솔직히 과제는 좀 이제 문제가 안 되고, 그러니까 앞에 뭘 배울지가 궁금한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전 자료는, 그러니까 그날 배운 자료를 주지 앞에 배울 걸 안 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도 거를 쭉 받아보니까 내가 되게 인트레스트가 있는,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수업인데, 한 번은 이거를 거의 끝까지 수업이 끝나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. 제가 아침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가서 물어봤죠. 너 혹시 그런 거 수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하냐고. 그러니까 걔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수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도 이 도메인, 그러니까 이 영역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했던 거랑 완전히 딱 이렇게 압축을 시켜갖고 써먹어야겠다, 이 생각을 계속했죠.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논리지랑 어떻게 확 반응이 나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. 그리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가 저의 가장 큰 핵심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뭐 수업 따라가고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재밌죠. 힘들다기보다도 이제 아까 그 두 개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, 하여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하는 거죠. 최소한을 하면서 최대한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. 이쪽은 다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팀 과제가 많이 있으니까 팀 과제 할 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 나는 내가 얼로켓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니까 우리가 이 과제를 했을 때 어떻게 나누자, 미리 다 나눠놓고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메인 잡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. 사실 진짜 이게 그냥 학교 커리큘럼만 따라가면은 그냥 졸업하면 남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.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챙기면 안 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챙겨가야지, 안 그러면은 정말 그 비싼 수업료 내고 비싼 환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학위를 그냥 돈이랑 바꾸는, 좀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이제 갔죠.